대왕들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네. 대왕들 캐스팅이 아주.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분들 다 캐스팅하셨는지. 저희가 대단하니까. 뭐. 아, 이제 좀 지치네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받아야 하나. 근데 그중에서도 이정재 씨 같은 경우 머리가 좀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머릿결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아, 네. 드라이 잘하셨더라고. 원래는 그 대왕 중에 한 명을 시키려고 했어요. 아. 이정재 씨가 김용화 감독이랑은 이제 오브라더스라는 김용화 감독의 데뷔작을 같이 이봉수 씨랑 네, 인연이 있고 또 마침 그때 제가 대리꾼을 찍을 때 네. 스케줄링을 할 수 있으니까 저하고 김용화 감독이 꼬셨죠. 그냥 한 이틀만 나와서 대왕 해주면 돼 그랬는데 시나리오를 보낸 다음에 지금 시나리오 재밌네 그래. 재밌어? 그러면 염라하면 어때? 하면서 한 10회 정도만 찍을 거라고 얘기하고 한 30회를 찍었죠. 그래서 10회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까? 아니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거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휩싸이는 거예요. 빠져가도 그래. 네. 아니 근데 저는 영화 다시 보면서 느꼈는데 몰랐어 이분이 나오셨는지 몰랐는데 김하늘 씨가 나왔어요. 너무 예쁘게 나와요. 김하늘 씨는 이제 감독하고 작업해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용화 감독에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더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삶을 살았던 김자홍 씨는 이것도 재판 없이 그냥 통과하시는 거고요. 좀 많이 편집이 돼서 개인적으로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배우인데 저희가 이제 DVD에는 이제 저희가 삭제 씬이라고 해가지고 실을 건데 풍수처럼 그걸 네, 찍었거든요. 근데 아 연기가 너무 막 웃기고 재밌었어요. 유일하게 용서해주세요. 아름다운 배신은 아니니? 잠시만요. 다시 갈게요. 그 배우가 다른 분들은 다 그분인지 아는데 장광 선배님은 분장을 너무 많이 입고 우정 출연으로 특별 출연으로 모셨는데 관객들이 장광 선배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장광 씨는 보통 목소리 들어야 네. 하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좀 반영해 주신 거 아니에요? 진광.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진광 대왕님. 얼굴로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최종 판결 시작합니다. 판결을 시작합니다. 저는 김수환 배우가 대왕 천연덕스럽게 잘하죠. 해상 대왕이 거짓지요. 원래는 이제 더 나이 드신 분이 그 캐스팅이 됐었는데 제작부 연출부 친구가 어린 친구가 더 투명하고 깨끗하니까 어린아이가 근데 500살쯤 먹은 어린아이는 어떨까? 근데 그리고 너는 바쁘잖아. 좀 나와 볼래? 김수환 친구가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너무 잘하더라. 현재 같아. 네.